195. 무기를 가져갈까요? 무기 질러볼까? 혹시 여기에 일추 보대물 떠버리면 더 끝장납니다. 오늘 운이면 뜰 수도 있어. 아, 일추는 떴다, 까비. 아, 일추가 잘 뜨는데 뭐야? 어, 마력도 일추 슈방 이건 아닌데? 오케이님 이거 한 건 하겠는데요? 잘하면? 글자 이 새끼 또 사고 칠 것 같아. 벌써 족갔네. 아, 아 뭘 족갔습니까? 저 페이커 진짜 스펙 오랜만입니다. 진짜 많이 돌렸다. 오케이님 감사드려요. 자 여러분 검한 불은 비록 1추만 몇 개 봤지만 우리 애태의 망토를 장착하고 전투력이 무려 약 1250만 정도 올랐으니까요. 우리 에피핀 맞을 겸 빚 갚을 겸 돈 벌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로 온? 오늘 운세 좋은 날일 수도 있잖아. 아 운세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아 운수 좋은 날 나쁜 거지 안 좋은 거지. 운세 진짜 좋은 날. 아 운수 좋아야 되는데. 들어가자! 제대로 들고 자버릴게요. 오늘은 좀 딜이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애태망토의 힘인가? 약간 플라시보 간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더 딜이 좀 널널할 것 같은 느낌? 막타톤 어 세지기 많이 세진 것 같아요. 쉴드 안 걸리고 넘겨지면은? 아 넘겨지기가 않네요. 조금 아쉽네. 우! 커트야, 익세서요. 웬일이야, 4대카 남기고. 어, 애태망토의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건가? 자, 에피핀 빵! 터져주냐! 갑니다! 아. 데미지는 올랐으나 보상은 여전해요. 지금 급배에 얼만데? 뭐야! 야, 왜 이렇게 비싸? 이봐 보스 때 이유가 없었잖아. 와, 1840만원? 야 이거 진짜 최고점인데? 이게 아까운 거잖아. 코인은 요즘에 너무 안 퍼주거든. 제가 조금 처분하면서 언젠가 떡상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늘 존버라고 있었는데 털겠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떡상할 날이 올 거다 이 생각으로 갖고 있던 건데 은빛 1100? 일자에 그거 하루 빚이신 거 팔아라 물량 갑자기만 하시면 떡상한다. 그건 맞아. 이게 한 번에 많이 올라가면은 진짜 확 떨어집니다. 시세 정상화라고요? 쫙쫙 떨구라고? 그냥 시세 확 떨궈버려 여러분? 어차피 떨어지는데? 벽 세워줄게. 1200 벽 세웠어요. 시세가 좀 세긴 세니까 여기다 벽을 세워놓게 내가. 이걸 구매 다 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야. 그치? 어 씨방! 매도벽이 안 먹히는데? 자주 상한다. 더 못사게 해보자. 이건 붙어 있겠지? 어? 어 씨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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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리 성공! 야 잘 털었다. 뭐 조금만 더 털어볼까요? 벽 한 번 더 세워드릴까? 아 이제는 내가 이 얘기에서 안 사실 것 같아. 1250만원? 한번 올려봅니다. 지금 3380만원인데 130만원 더 싸게 팔긴 했어요. 아! 어 50개? 아 사실 간보시나? 어? 한 명 아닌데? 여러 명이야 슈발. 엄청 소문난 거 아니야? 그만 팔아! 안 돼! 그만 팔아! 글자님 덕분에 오늘 저녁 치킨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냐? 너가 쌀 먹은 거냐? 그 종나맑음 지금 스펙업 할 돈 보이고 있거든요? 종나맑음 어차피 마두수 맞추려고 했었어. 돈도 벌었겠다. 바로 마두수 하나 맞추러 갑시다, 여러분. 아, 오케이. 한 몇 급 정도 띄우면 될까? 6퍼의 힘댕러 합 120 정도 도전해봅니다. 이거 7흑은 맞춰줘야 돼서 하는 겁니다. 옵션 뭐가 더 좋은 건가요? 제노는 이제 올스텝 무조건 붙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올스텝은 1퍼당 27급 하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스탯 다 더했을 때 250 이상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어 잠깐만 이게 몇이야? 120에다가 165에다 190? 아 넘길게. 별로다. 살짝 아쉬워. 솔직히 이런 거 돌릴 때만 생각하는 건데. 어? 야, 야 잠깐만 이거 뭐야? 210? 240? 야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니야? 맞죠? 개새떡지 이거는. 와 꽉 찬 다섯 줄인데? 아 럭이도 팠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영암 남았으니까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와 이게 한 번 더 돌려볼게. 그래 어떻게 페이커만 스펙업 하겠니? 너도 해야지. 얘도 겁마 가야 돼. 아 맑음님이 6퍼에 60을 쓰시는데 올. 오 나 근데 진짜 괜찮은데? 내가 한 35 정도 부족하네. 야 잘 떴네 완전 진짜. 그럼 내가 이걸 돌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디바. 이거 내가 왜 돌리고 있는 건지? 아 그치 돌리다가 더 좋은 거 뜰 수도 있으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240. 아 마루 진짜 아깝다. 와 이건 버려야 돼. 럭인데 아 점프력이 0이었다면. 아 얘도 아깝다. 아 이걸 덱스가 있었어야 됐는데 까비. 아 덱스 존나 아깝다. 일단 다 매겼는데. 아 이거 사고 한번 치고 싶은데 이거 왠지. 아 뭔가 이거 사고 한번 치고 싶은데. 사고 치자. 안 되겠다. 저 여러분 한 번만 더 오늘 사고 칠게요. 그냥 안 떠도 사고기네. 아 맞네. 안 떠도 사고네. 슈발 커닝시티 커닝. 네, 이분 옆에 지를게. 이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유저분 아니시겠으니 메리니 같네. 어 제논이네 마침. 자 이게 몇 급이야 이게 지금. 잠깐만 176에다가 240급? 자 이분 옆에 지를게. 같은 제논. 성함은 최신근님인지 모르겠지만 최신근님의 기운을 좀 빨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옆에서 뇸뇸뇸 고고신. 나 맑음님 하나 따고 싶다. 그냥 당연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뭔가 맑음님의 뭔가 하나를 내가 이겨보고 싶다. 나이는 이겼잖아. 내 나이를 이기고 싶다고 했습니까 혹시? 네? 말이 좀 어이가 없네. 지금 맑음님이 마도 300급이랬죠? 301급 뜨자. 높. 아 이거 존나 아깝다. 와 인트가 럭이었으면. 아 인트가 씨 탱클 졸라 거네. 어 신근씨 어디갔어? 아헤이. 아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나보다. 아 쟤 소음 띠발로만 갔어? 진짜? 어이 씨발 좀 죄송한 부분인. 아니잖아 이놈아. 순수한 날조네 진짜. 감사합니다. 오 뭐야 감사합니다 오라버려님. 아 감사합니다. 아 존나 아깝이. 아 인트 씨바. 지금 유튜브 제목 맑은님 따잇 했습니다로 하고 싶은데 늘 불쾌 돌리는 거냐고요? 야 300급은 나올 수가 없어. 차라리 애공삼을 한번 도전해보지 뭐. 하트에다가. 어? 남은 돈은 애공삼 도전 한번 해볼까? 까비. 일단 요거로 만족하겠습니다. 맛도선을 지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까비 안 됩니다. 네. 어? 더 있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환불지옥이야? 슈발 뭐야? 살려줘. 살려줘. 이거 얼마나 산 거야 이거. 인벤토리가 부족하대. 콜. 자 마도선은 팔게요 그냥 여러분. 아 뭔가 얘가 느낌이 좀 좋긴 한데. 느낌 좋은 건 질러볼게 한번. 000 안 떠도 돼. 00 데미나 00 올 뭐 00 럭 00 힘 이런 거만 뜬다 해도 진짜 스펙업이에요. 백공캐. 근데 매수 어디 갔죠? 매수 빠지는 속도가 좀 상당한데? 케케마 좋았어. 이거 팔고 보조무기에 좀 더 맛보는 걸로 마무리 짓게. 2억 싸게 올렸습니다. 스틱 좀 빨린 거 들고 가실 분? 어 마우스 안 나가네? 40억 비싼가? 40억 입 벌리는 중이래. 40억까지는 좀 세고 전 41억 팔겠습니다. 어 팔렸다.
공공 아무거나 한번 보자. 이쯤 되... 어? 스펙업이죠? 좋아, 일단 스펙업 들어왔고 벌써? 역시 느낌이 있었단 말이지. 럭콩크. 오! 자, 이거 뜨면 대박! 자, 공 30이면 안 뜨면 되는데? 자, 이제 공격심만 아니면 되는데? 가랴! 아이씨, 까비. 자, 바로 또 기회 왔죠? 자, 공격시 아니면 됩니다. 3, 2, 1! 아이씨. 아이, 까비, 그래도 스펙업 했다. 만족스. 좋아. 그럼 다음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템 맞췄으니, 제대로 된 또 제논 5일차로 한번 육성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제논으로 여러분들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에 만나요, 제논. 힐바.